내 몸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만약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남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후회 없이 살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. 내가 진짜 아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갔으니까. 진짜 우리가 좀 합의하에 뭐 이제 내려놓을 시점이 되었을 때 그럴 때가 있겠지. 그럴 때가 있긴 하겠지. 그럴 때 나도 여한은 없을 것 같아. 그 너무 시점에. 즐겁게 해왔어. 좀 그 생각으로 해야지 진짜. 그렇죠. 지금도 그렇고. 나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추락이 아닌 착륙이면은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 가야 될 시절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. 아, 난 생각. 근데 이게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. 지금? 놔야 돼. 진짜 어쩔 수 없이 놔야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너무 지쳐서 몸에 이제 배터리가 진짜 다 된 거예요. 충전이 안 돼. 진짜 놔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.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좀 연습을 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다른 그 선배 형들한테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댔어. 내려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댔어. 근데 우리가 겪어본 게 아니잖아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막 그런 얘기 우리 기억나? 그 이 화영 누나가 끝이 언젠가 날 텐데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? 그런 들었었던 기억나. 맞아. 됐어. 언젠가 인정해야 될 때가 분명 오겠지.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걸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의지에 의해서 내려놔야 될 수도 있겠지. 근데 그래서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그럴 때가 언젠가 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.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 이때가 올 테니까 지금 아 내가 그때부터 대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에다가 최선을 갖다 다 해요. 그게 미련 없어. 그게 최고의 준비인 거 같아.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당장 내년도 예상이 안 가요. 이제는 이상한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.